오늘 우리 집 김장하는 날입니다. 네, 맛있어. 올해는 조금 선선하게 맛있게 된 것 같네요. 올해는 한 300폭 정도 했어요. 야, 이건 진짜 맛있겠네. 오. 예, 김치 보면 이 무 사이사이 넣어놓으면 이게 진짜 나중에 이건 진짜 맛있거든요. 뭐가 사이사이 들어가면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. 어. 전에 김장할 때 여러분들이 뭐 저 그 일 안 하고 뭐 이거 먹기만 하고 하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배치도 나르고 이렇게 밖으로 다 빼놓기도 하고 그래요. 예. 남들도 일하고 합니다. 허위금지. 예. 자, 저희 그 마당에는 아유 지금 고기 삶고 있습니다. 진짜 수입 안 들어간 것 같다. 조금 더 삶아야 되겠네. 와, 삶아진 고기. 우야. 생강대랑 넣고. 굴을 또 구워 먹으면 또 기가 막히죠. 자, 그리고 또 생사에 홍어가 빠지면 안 되죠. 남동호에서 1kg 좀 포장해 왔습니다. 이건 홍어에 색깔이 저 약수로 나왔어요. 어른들이 강숙보다 약수국을 좀 드시고 싶다고 해가지고. 약수국으로 나왔습니다. 약수국은 좀 이제 콤콤한 맛은 없는 대신에 되게 살이 찰져요. 자, 이제 문어랑 낙지. 많이 드세요. 우리 초딩들 신났어? 우리 초딩들 신났어? 얘는 조카. 조카, 이번에 저 태국 같이 간 조카고. 우리 동생들인데요. 네. 우리 외삼촌 애들이에요. 어.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고기에 김치에 밥이면 진짜 막 담은 김치. 어. 잔치죠. 홍어에. 이거 안 얼린 거라 진짜 맛있어요. 네. 저도 좀 뭐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예. 고소한 게 진짜 입에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게. 자, 오늘 저희 집 김장 김치입니다. 작년 김치가 조금 매웠었는데 올해는 안 맵고. 야, 이거 또 묵은지 되면 대박이겠는데? 맑게 가져. 나. 알라고 엄마 갖다 넣었다 갖다라. 엄마 뭐라 해? 알아, 재물 넣는다 또 그래.
아, 굴 해가지고. 아, 굴이 너무 맛있다. 아. 아, 이게 안 삭힌 걸 갖고 와갖고, 안 삭힌 건 거의 쿰쿰한 맛이 없이 살이 찰져요, 되게. 아, 예. 아까 우리 작은 어머님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저는 좀 자주 먹으니까 또 우리 식구들 좀 안 드셔보신 분들 드셔봐야 되니까 아, 진짜 얘 최고야 진짜. 아까 얘 맛있게 드시던데 좀 더 드세요. 남았어요? 좀 더 드세요. 나 고기 진짜 맛있다. 아, 자, 여러분들, 맛있게 한번 잘 먹었고, 우리 저 동생, 저 외갓집 동생이 유튜브에 좀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, 자, 요즘 그래도 이제 오빠네 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, 오빠. 안녕하세요. 오빠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? 아, 세민이 오빠요. 세민이 오빠, 아, 저거든요. 왜 좋아요? 잘생겼어요. 잘생겨서 좋아? 응. 효주야, 아. 오빠 여기 저 시청자분들이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부르거든. 사장님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 한 번만 해봐. 사장님 사모님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자, 여러분들 오늘 진짜 너무 맛있게 또 잘 먹어봤고 김장도 잘 마무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릴 이 김치가 좀 익어가지고 또 맛있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컨텐츠적으로 해가지고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시청자 모임이나 이럴 때도 여러분들 맛보실 수 있게 제가 많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